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K야. 아, 굿모닝이란 아, 인사가 무색할 정도의 아침입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전일 미국 시장 폭락이 나왔습니다. 아, 다우존스 마이너스 2.41%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4.43% 하락입니다. 반도체 마이너스 6.61% 하락, 아, 독일은 마이너스 0.73% 하락이고요. 자, 상해종합 어저께 상승하던 폭 좀 밀려서 마이너스 앞으로서 0.33%로 마감했는데요.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서도 그대로 미국의 낙폭 반영했습니다. 마이너스 2.22%로 하락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선물 418계약 매수한 걸로 끝났으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풋옵션이 50% 그리고 외가격은 뭐 100% 정도 오른 그런 날이었는데요. 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닥터K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끝장난다 그랬어요. 닥터K가 여기 양봉 올라가는 것을 위로 상승의 신호탄을 보고 매수했으나 그 다음날 바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고 뭐 이런 종목도 있었고 그 다음날 반등한다고 아쉬워했던 분들 계실 테지요. 그것은 사람이면 당연하겠죠. 손절하고 난데 바로 그냥 들어올리고 하면 화가 나고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또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금 100% 의견을 다 듣고 포트폴리오 2% 3% 안쪽이면 선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2%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2% 끊고 넣으면 오늘 지금 동시효과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4% 하락 예상 출발되고요. 코스피가요. 코스닥은 좀 땡겼습니다. 4.2% 하락 출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반등 여기가 깨지는 순간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넥라인 깨졌습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추세?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셀트리온이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 꺾인다고요. 동시효과가 엄청난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주주들이 개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현재 마이너스 10% 기록하고 있는데 아, 망고생 심할 것 같으니까 참 마음이 안 편합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현금 100% 의견 드렸고, 자, 뭐 때문에 내렸고, 뭐 때문에 올랐고,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이는 대로. 분석은, 뉴스 쓰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참고로 마시라고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주식이 빠지고 있으면 던져야 되는 것이고요, 올라가고 있으면 그대로 홀딩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살 위치가 오면 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추석책과 함께 1번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 닥터K가 뉴스 많이 안 본다 그랬죠. 오히려 본인한테 손해된 경우 많습니다. 간단하게 딱딱딱 보고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 대신에 종목 분석이라든지 차트 안에서의 흐름을 잡아내기를 잘 잡아내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됩니다. 야, 참 말이 안 나오고 5분 남았죠. 자, 지금 대부도 강연에 추석하겠다는 참석하겠다는 분 계십니다. 이윤진님 지금 채팅방을 초대하겠습니다.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계신다면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공부 댓글은 안 보이시던데 공부 댓글 더 남겨주시겠습니까? 힐링 민경님도 같이 참석하신다 하셨으니 두 분 오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자리고 다른 무료 채팅
주식, 증권, 채팅, 사이트와 채팅방과 비교를 그냥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 확인해 주시고 밑에 메일 남겨 주십시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 새로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채팅방 인원들이 61분 정도 계시는데 들어와서 나간 분도 계시고요. 계속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어차피 모든 조직은 스스로 알아서 도태도 되고 더 주도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들어오셔서 공유할 내용이라든지 공부할 내용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댓글 남기십시오. 댓글로 지금 여기 바로 채팅에다가 메일 남기십시오. 제가 분명히 다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몇 분 계신데 제가 전부 다 던지라 그랬어. 솔직히 제가 뭐 어떤 거 사고 이렇게 해라는 거 있었습니까? 다 던지라 그랬어, 전부 다. 그러면 적어도 10%에서 20% 이상의 아마 본인들에게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왜 마이너스가 안 됐을 거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확률이 높아요.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확률이 높다고요. 자, 힐링님 받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님도 공부 열심히 하면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댓글 다시고 공부 열심히 하면 초대합니다. 이윤진님 저 보입니다. 써니, 제이담 뭡니까? 아이입니까? 일입니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제이 L입니까? 그렇겠네. 써니 제이 L이죠, 그죠? SUNYJL01 맞죠? 성함이 그런 것 같으니까 L인 것 같아요, 그죠? 리니까. 예. 자, 장 오픈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별로 할 거 없어요. 시장 낙폭 심하고 박살 났는데 할 거 없어요. 그냥 관망입니다, 관망. 자, 64분 계신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안 누르면 저 무료방송인데 하기 싫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누르는지 잘 모르신다. 핸드폰을 보신다면 실시간 채팅 중간에 보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꼽혀있어요. 그거 꼽혀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두 칸 옆에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됩니다. 장 시작 30초 전입니다. 자, 두 분 잘 들으십시오. 카카오 나중에 어떻게 들어온지 알려드릴 거고 들어와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렇게 반드시 남겨주시고 채팅방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야, 셀트리온 일단 마이너스 4% 더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자, 큰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팔았습니다. 빨간 거 거의 없어요. SK텔레콤 하나 빨갛습니다. 야, 동시, 야, 뭐야, 이, 삼성전자가 4% 빠졌습니다. 야.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2.31%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3.07%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낙폭 크고요. 하이닉스 낙폭 큽니다. IT 낙폭 크고요. 조선도 낙폭 있습니다. 건설도 3%대 낙폭. SK텔레콤 혼자 2% 플러스 나고 있어요. 괜찮다고 한 종목이죠. 통신 쪽은 그러니까 최강 맞아요. LGU 플러스 거의 보합 아닙니까? 통신주 반드시 나중에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통신주가 주도주 맞아요. 야. 자,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400억 코스피. 자, 코스닥 90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베이시스 0.96% 96포인트 환율은 아직까지 지키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46 자, 오늘 낙폭 만회해야 됩니다. 무조건 양봉으로 끝내야 돼요. 밑으로 퍼렇게 떨어진다. 시장 더 안 좋습니다. 무조건 땡겨 올려야 돼요. 오늘 저점이 저점이 돼야 된다. 시초가가. 추가로 더 하락하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자, 미국이 엄청난 낙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중국이 밑으로 이거 전저점 같은 거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0시 반까지 긴장 넣어주시면 안되고 전부 다 신규 매수는 전부 다 자제하십시오. 뭐 좀 올라가려고 하는 거 보인다고 따라갔다가는 소탐대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금 100% 해라고. 그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추가로 하락 안 두드려 맞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받고 있어요. 이거는 그게 반대매매 날라오는 거 밑에서 살짝 받아놓는 거 이해된다. 3번 반대매매 신용물량들 반대매매 며칠째 3일째 작살났지 않습니까? 반대매매 날라오는 거냐 밑에 살짝 받아놓은 거 이해되시죠? 둘 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물량들 반대매매 들어오는 거 썩 좋은 그냥 실질적인 진짜 매수세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선물 땡기고 있어요. 870계약 외국인. 자, 풋옵션 50억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되면 땡길 가능성이 있어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는 안 빠져요. 원래 197억 샀고 18억 뺐으면 59억 됐으면 230억 정도 더 샀죠. 그죠? 230억입니다 청산 안된게. 그죠? 그 전에 190억 살 때는 왜 안 빠졌느냐. 이틀 전에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이 파는 규모가 기관 외국인이 6천억 7천억 가까이 파는데 그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팔아 제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건 어땠을지 몰라도 오늘 추가적으로 풋 들어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바닥 확인해야 돼요. 바닥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적어도 여기처럼 이렇게 이중 바닥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해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전형적인 역배열 모든 이평선 위에 있는 전형적인 역배열 이거 다 지웁니다. 뭐 있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사실 다 지웁니다. 그러나 오늘 수도받는 위치는 저기 앞에 위치한 돌파된 고점 부위다. 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런 흐름으로 지지저항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뭐라고요? 역배열이죠. 주식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배열 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주식 하면 되겠습니까? 아작이 났어. 아작이. 아작이. 그죠? 그런데 막 달라든 사람도 있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저께도 사고, 뭐 아랫께도 사고 했죠. 안 돼요, 그러면. 아랫께는 초장에 샀다가 빠진 거, 여기 샀다가 빠진 거 확인하고 던지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그 다음 신규 매수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시장을 못 이겨요. 제 아무리 잘해도 시장을 이기기 힘든다고요. 시장을. 현금 100%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닥터K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큰 낙폭 피해냈어요. 저는 성공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절 2% 3%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낙폭을 피해냈어요. 자, 다행히 기관 외국인이 플러스 들어오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근데 뭐 신규 매수하고 하지 마십시오. 장 개판이에요. 셀트리온 추가로 지금 4% 가까이 또 하락했습니다. 자, 어저께 야 살만하다 좋다 이제 저점 매수하자 그랬습니까? 싱크된가 뭔가 이런 애들은 저점 매수하자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저점 매수했으면 또 까졌네요. 걔들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 자유인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결과를 가지고 닥터K와 싱크대 이야기 둘 중에 누구 말 믿고 싶습니까? 알아서 본인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닥터K는 31만원 여기에서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어요. 셀트리온 딴 건 샀어요. 다른 종목도 쪼라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할 말 없는데 에이구 그 말은 내도 하겠다 팔아라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딴 건 사고 팔고 했어요. 플러스도 나고 그죠? 그러나 셀트리온 여기서 딱 팔고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 여기서 살만했는데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10월 5일날 시장이 처지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딱 살 타이밍인데 그냥 아작났어요. 아작.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작이 났고 셀트리온 제약도 아작이 났고 쌈바도 아작이 났고 바이오 전부 박살났어요. 바이오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바이오 박살났어요. 당분간 주도주가 아닙니다. 당분간 주도주 아니에요. 바이오주 박살났어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좋았던 시절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절하고 다르다고요. 역배열로 바뀐 게 처음이에요. 여기가 10월 중순이 역배열로 바뀐 게 처음이라니까요. 보이십니까? 전부 정배열 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역배열 전환될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정배열 되나 했는데 밑을 그대로 꼬꾸라지 있기 때문에 역배열입니다. 이제 완전 역배열이에요.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가봤자 튕겨내려 가봤자 튕겨내려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 아니고요. 참고로 잘 해보십시오. 야 며칠 만에 얼마가 빠졌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0% 넘게 빠졌죠. 27만원에서 21만원이니까 6만원 빠졌다 아닙니까? 와 20% 넘게 빠졌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빠졌어. 10만원. 30% 빠졌어. 30%. 그죠? 제 의견을 잘 받아들였으면 30%짜리 안 두드려 맞았다고요. 생생 내기도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20%씩 박살내더니 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오른 것도 아니고요. 야, SK 텔레콤 진짜 강하네. 한전 바닥이 있다고 좀 반등하네요. 아이고
그냥 골고루 마이너스입니다. 뭐 특별히 더 마이너스도 없네요. 특별히 더 마이너스로 하자면 바이오주가 특별히 좀 더 마이너스인 경향이 있어요. 바이오와 IT를 집중적으로 때려팹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끝장났네요. 아. 아, 별로 할 거 없습니다. 별로 할 거 없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SOL. 이런 거 잘 봐놓으십시오. 시장 약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시장 약한데도 잘 버틴 애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나중에 다음 타자입니다. 올라와. 그나마 나아요. HLB가. 그나마. 근데 안 할 겁니다. 이제. 바이오즈 맛이 갔어요. 내려와.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별로. 자,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거 위주로 나중에 할 거예요. 추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이 급락장에도 아직까지 훼손 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살아있다고. 이런 게 나중에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세죠.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이런 거 이렇게 푹 떨어지주면 땡큐하고 받을 겁니다. 젤기획하고 이런 거. SK이노베이션. 야, 여기 딱 좀 지저분하긴 해요. 비교적 추세 다 살아있잖아. 이런 종목 위주로 접근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빠져라. 밑에 내려와라. 포스코캠텍. 이야, 이런 거 다 관심 있어요. SK머트리얼에서 너무 호가 지저분하니까 이거는 그냥 좀 그렇는데 일단 내려와라. 에코프로. GS홈쇼핑. 야, GS홈쇼핑 오늘도 부르시네요. 야, 이거 스테디어 드래곤은 이거 효과가 많이 맛이 갔네요. 빠져라. 종목 삭제. 네,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놔둬야지. 이 정도. 야. 아, HLB도 내려와라. 별로 봐요.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제. 아, 니도 내려오고, 이거. 요거, 바이오존, 아, 저, 뭐야. 코스닥, 일단, 여기 세 개를 일단 관심 두고 보겠습니다. CJ, ENM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컴퓨터선 맛이 갔고. 됐고요. 지금 뭐, 딴 거 볼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이게 뭐, 실합니까? 뭔지 아세요? 차익 실현 했다고, 차익 실현. 외국인들 어저께 팔았죠. 기관 외국인 동시에 팔았죠. 뭐라고요? 차익 실현이라고. 이거 보십시오.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산 사람이 있었어요. 아랫게, 그러니까 아랫게. 여기 산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심으로 이야기해주는, 중심에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니까 잘 가슴속에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과열. 보이십니까? 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됐고요. 자, 진작에 제 말씀 좀 들었던 분들은 손실이 없었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힐링 민경님하고 윤진님 계신다. 1번 눌러보십시오. 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할 마음도 안 생기고요. 메일이나 보내겠습니다. 계신다. 1번 눌러보십시오. 힐링님은 비즈 공유하세요 혹시? 힐링 비즈 딱 보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할 때 비즈입니까? 뭡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궁금해요. 비즈 공예. 닥터케인 남자치고 그런 거 잘 알죠, 그죠? 닥터케인 무늬만 남자입니다. 여성스러운 게 더 많아요. 그래도 남자다울 때 남자다워요. 용기 있고 부리를 잘 못 쳐다봅니다. 자, 메일 보냈습니다. 두 분 메일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비밀번호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자, 핸드폰을 딱 드십시오. 두 분 다. 비밀번호 확인하시고요. 자, 들어왔다. 메일 들어왔다. 1번 눌러주세요. 두 분. 이윤진님 계십니까? 김여사님 어서 오시고요. 진정한 남자. 전 약한 사람 막 당하고 있으면 그냥 안 갑니다. 가가 막 도와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윤진님은 저랑 지금 접속이 안 되나? 어쨌든 그럼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에서 본인들 주고받는 카카오 그 리스트 있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풍선 있어요. 중간에 두 번째 거기 누르면 오픈 채팅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 계시네요. 오픈 채팅방 누르시고 닥터K 치시면 주식방송은 닥터K TV 그리고 닥터K 가족 수다방 있습니다. 둘 다 들어오십시오. 비밀번호 똑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공지사항들 잘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그거부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소개 거기 남겨주시고 긴 소개를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이, 성명, 사는 곳, 그 다음에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등등등 알려주셔야 같은 팀이 되는 거니까 호구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서로 원활하게 더 시너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안에 보시면 본인 프로필하고 이런 거 바꾸는 거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지금 들어오십시오. 확인됐으면. 별이님 계십니까? 주매 타이밍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가요. 투매 타임 아니에요. 투매 타임. 무슨 투매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패스 쉬어야 돼. 무조건. 자, 민경님은 빨리 아까 말했던 거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다. 그거 남겨주세요. 오글님도 반갑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민경님 빨리 남겨주세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자, 두 분 다 들어와서 남겨주세요. 자, 어차피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왜? 그냥 지켜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도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시장 판단을 잘했다면 벌써 다 청산하셨어야 돼요. 플러스 난, 자, 가지고 있었는데 플러스 났다. 한번 2번 남겨보십시오.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거 가지고 있었는데 플러스 났다 2번 남겨보시고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며칠 전보다 마이너스다 1번 눌러보십시오. 당연히 1번일 겁니다. 왜? 시장이 박살나는데 살아남는 재주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발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정말 참고 좀 하십시오. 그리고 틀리면 저한테 욕하세요. 야 개뿔 이러면서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제 변명 안 해요. 죄송합니다 딱 그래요. 그러나 그 이상은 제가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까지는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변명 안 해요. 변명 안 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더 최선을 다합니다.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손실이 좀 있다 이러면 근데 거의 누적으로 없어요.
딱 사자마자 한번 대박 빠진 게 있어서 하나투어 6% 정도. 그 다음날 우리 허야 선수라고 있는데 그래 붙잡고 그거 이상 다 만회해줬습니다. 미안하면 그렇게 합니다. 딱 붙잡고 붙잡고 사 팔아 해가지고 만회 다 해줬습니다. 오히려 더 플러스 더 훨씬 더 낫지. 아 호야 요새 방송 듣냐? 밀감 딴다고 정신없지? 야 니 혼쭐 나가겠다 야 잘하면.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자 우리. 아 67분 보고 계시네 일단.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안 보입니다. 요거 약간 올라간다고 좋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요거 올라가도 이거 올라가는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끝났어요. 거의 무조건 쉬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길 확률 훨씬 낮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장사 없다니까요. 못 이겨요. 올라가봤자 여기 첫 번째 관문 여기입니다. 2100 여기 가면 또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뭐 5일선의 첫 번째 관문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5분봉상에는 이렇게 쫙 쳐지잖아요. 가면 헤딩하고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 역추세 딱 전환했기 때문에 매번 튕기다가 겨우 올라갑니다. 분봉매매 보셨죠? 이렇게 역배로 쫙 까지면 한 번만에 푹 치고 올라간다고요? 없어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90% 이상 없어요. 가다가 튕겨 내려오고 가다가 튕겨 내려오고 가다가 튕겨 내려올 때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가다가 살짝 튕겨 내려오고 높이면 이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또 살짝 튕겨 내려오고 그렇게 해야 될 듯 말 듯이에요. 그거 프린트 스크린 내가 알려드릴게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딴 거 뭐 종목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을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변하느냐 주가가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다 아시죠? 그죠? 당연히 모르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건 조금 왜곡됐습니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올라가도 여기서 튕겨 내려온다니까요. 이렇게 왜 여기 장이지 않습니까? 깨지면 저항이거든요. 저점. 그러면 좋은 게 자, 이렇게 가면 끝이에요. 또 저점을 또 깼기 때문에 또 더 쳐져요. 이해되죠? 이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가도 또 튕겨 내렸는데 자꾸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대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이고, 이건 안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도 깔끔하게 해야지. 성격이 깔끔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서 턴 해야 된다고요. 이 과정이, 밑에 저항받는 과정이 70% 이상이 저항을 받는다고요. 70% 이상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밀릴 때 작게 밀리고, 여기 양봉 빵 세우고, 잠깐만. 양봉박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양봉 세우면서 이렇게 돌파가 돼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평선이 이렇게 슬 누워요. 이렇게 슬 이렇게 그죠? 빨간 거는 5일선은 이렇게 팍 올라가요. 그 다음에 60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배로 다 이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달라들 거 없어요. 올라가봤자 무조건 거의 튕겨 내려온 게 정석입니다. 이거 70% 이상입니다. 이상. 강하게 빠졌을수록 확률 더 밀릴 확률 더 높습니다. 80% 이상. 이런 식으로. 이해된다. 1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다고 달라들 거 아닙니다. 달라들 거 아니에요. 조금 올라간다고. 그냥 다음 주까지 그냥 천천히 보고 있으십시오. 돈 들고 있는 게 버는 겁니다.
자, 67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43개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좀 눌러주시고요.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안 좋아진 상황 있어요. 12개가 좋아요고 6개가 싫어요. 이렇게 되고 하면 방송하기 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하십시오. 그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67명 중에 싱크대나 뭐 이런데 애들 뭐 자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간첩처럼 들어가 있는 애들 있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자기들은 팔지 말자고 존버하자고 하는데 닥터케인가 무식인가 한 놈이 계속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웃자고 있는가 뭐 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제가 틀린 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도 한 분이 또 더 강연에 참석하시게 됐고 이제 한 두세 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정원이 딱 정해지가 있거든. 30명요. 그래서 그 안내 잠깐 하겠습니다. 할 거 없어요. 지금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할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무서운 데구나. 이렇게 벌었습니다. 벌어요. 이거 빨간 거는 빨간 것도 아닙니다. 어제 20%씩 막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것도 아니고요. 반대매매 놓은 거 받아먹는 거 정도, 뭐 그 정도 내지는 이거는 신경 쓸 것도 아닙니다. 자, 최근에 아마 느꼈셨던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닥터K가 비교적 높은 확률로 이 폭락장도 잘 피해 나가고 지수에 대한 예측 능력과 그 다음에 업종별 순환매 내지는 업종 내에서 순환매하는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닥터K가 최고의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검증해 보셨던 분들은 인정을 하실 거고요. 그러한 핵심 엑기스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한 핵심 엑기스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얼굴을 맞대고 침도 좀 맞아가면서 듣는 강연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즉석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닥터K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닥터K는 위화감이라든지 갑을관계 이런 거, 물론 갑을관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화를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 친구예요. 다 친구고 전부 다 친해질 수 있는 친구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주로 채팅방에서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단어가 마이 프렌드 아니면 마이 브로거든요. 마이 프렌드 아니면 마이 브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브로는 이제 브라더리란 뜻이겠죠. 그래서 강연의 시간 6시간 가까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베큐 파티 할 거예요. 고기도 구워 먹고 조개 뭐 그 다음에 대부도니까 뭐 새우 이런 거 좀 준비해 가지고 야외에서, 날씨가 그렇게 안 추울 거 아닙니까? 11월 달이니까 11월 3일이니까 그죠? 바베큐 하면서 와인이나 맥주 한잔 하면서, 닥터케이크 가수 출신입니다. 라이브 바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께 노래 선물도 해드릴 거고요. 자, 대부도 펜션타운 블루스카이에서 1박 2일 강연회 개최할 거니까 제가 주식으로 한번 본인들이 열심히 한번 잘해보고 싶다 하시면 모든 거 다 제끼시고 오시라. 다시 한번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장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무료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유료 방송인 같으면 저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전부 다 가르쳐드리면 한 달 안에 끝나고 그냥 나가요. 공부 좀 할 줄 알고, 진짜 초보자 말고는. 왜? 핵심 엑기스만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만 딱 보면 그 다음부터 회비 내고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 달달달달달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 방송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무료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드립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더 이상은 이야기 안 드립니다. 회비가 너무 싸요. 제가 10년 전에 50만 주고 갔어요. 1박 2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무시고 고기 먹고 그죠? 술도 마시고 광견에도 든데 15만 원이면 그죠? 제가 책정한 금액이 아니라 아, 운영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알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 밑에 댓글 다시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닥터케이 TV에 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다른 공부하실 때도 오늘의 주식 시황,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 기초 강의, 그죠? 야간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여기 분봉 매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목 상담 아 해놓은 거 공부하시면서 가장 먼저 공부해볼 걸 추천하는 거는 먼저 이제 공지에 들어가셔서 아까 1박 2일 강연에 공지가 있어요. 거기 밑에다가 아, 댓글 남기시고 입금하시면 되고요. 공부는 주식상초부 탈출 팁 10, 아 주식상초부 탈출 팁 1에서 10까지 있고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가장 먼저 보십시오. 완전 액기스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 기초 사진인데 아무 무리 없는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주식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나중에 150회 넘어가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중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셀트리온 좀 땡기네요. 다행입니다. 자, 기간은 현물에서 조금 매수세 한 5일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표는 뭡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강력하게 천억, 이천억 사기 전에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안 들어갑니다. 위험해요, 지금. 만사가 다 위험합니다.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양양이 왔냐? 아이고. 지연님은 어디신데요? 제가 최고 먼 쪽에 속할걸요. 양산이면 대부도면 저쪽 서해안 아닙니까? 그죠? 또 외국이십니까? 혹시 또 어떤 분처럼 멀어요. 가고 싶은데 멀어요. 어딥니까? 호주입니다. 뭐 이러던데 부산 가시고 싶으면 픽업해드립니다. 잠깐만 한 명, 두 명, 세 명. 아 자리가 모자란다. 죄송합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냥냥이, 땅이, 근철님 세 명, 한 명 딱 한 자리 있긴 있어요. 양산까지 오시면 양산에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시고 싶으면 맞죠? 다시 한번 양양이, 땅이, 근철님 뒤에 세 자리에다가 탔으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그 다음에 지연님 가신다면 양산 공설 운동장에서 픽업해 가겠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그러면 8시간 동안 자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남녀라서 같은 공간 좋다 이런 뜻 아닌가 알고 계시죠? 8시간 동안 제 입 딱 다물고 있겠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8시간 동안 아무 말 하지 말자고 말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부산이시면 좋네, 그죠? 트렁크 말고 뒤에 그거 애들 타는 거 그런 거 딱 연결해가지고 탁 타면, 그죠? 아, 뭐, 환희 먹은 진짜 웃겨요. 아침에도 그 댓글 남긴 거 보세요. 너무 웃겨.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와,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막 이야기, 저 이야기도 남기고 아침에, 전에 시황 남기면서 요즘에 또 명상을 해요, 아침에. 야, 명상했는데. 꽉찬 지하철에서 새소리 들으며 명상 너무 좋네요.
지하철 언니야가 악내 방송으로 분위기 확 깨긴 하지만 나는 숲속에 있다. 나는 숲속에 있다. 다음 역은 난 모른다.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아, 웃기는 거죠. 진짜 웃겨. 말씀하는 센스가 있어. 아, 하니. 어, 하니. 어, 베이비. 참 아름답기도 하지. 어, 베이비. 어저께 생일인데 맛있는 거 고기 구워 먹었다 했는데, 아, 좋은 시간 됐습니까? 예, 유리님도 오시고요. 아, 셀트리온이 양봉 세우는 거는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 인근 있죠? 여기 인근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인데, 더 이상 처지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처지지 말고, 20만 6천은 지켜야 되고,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왔거든요? 너무 스트레트로 세게 밀렸어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급락 했기 때문에, 아, 기술적 반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이 있어요. 쌤, 뭔 일 나긴 무슨 뭔 일 났겠니? 그냥 뭐 어저께 대박 밀린 거에 대한 반발 정도 있는 건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간다고 좋아라 할 거 아닙니다. 시장도 안 좋고 앞전 상황을 잘 봐야 돼. 앞전 상황을. 밀릴 때 됐습니다. 또 SM 혼자 미친 게 아니고 엔터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어저께 얼마 빠진지 잘 생각하세요. 어저께 20%씩 빠졌어요. 진짜 단타 잘 치는 애들은 아침에 싹 들어갔긴 들어갔겠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권장할 만한 그런 스킬 아닙니다. 아주 많은 경험 없으면 못해요. 어저께 크루드오일 분봉 매매한 거 보셨죠? 몇 초 만에 팝니까? 빠르면 10초 안에 팔고 막 사자마자 대놓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서가 있는 것 같죠? 이것도 제법 움직인다는 축에 속된 표현을 빵구 좀 낀다는 축에 속할 건데 그냥 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어저께 그거 봤던 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봉 매매 연습해 놓으면 도움 된다고요. 왜냐하면 빠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면 나중에 주식할 때는 훨씬 도움 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뭡니까? 와, 이 와중에 불었습니다. 야, 끝내주네. 외국계 매수 그냥 네 군데서 들어오고 있어요. 야, 참 끝내준다. 그리고 에스오일도 안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야, 안 빠지려고 아니라 빠진 거 만에 다 했네요. 이런 걸 나중에 접근할 거라고요. 센 놈들. 여기 불어서 나는 것들 있죠? 불어서 나는 것들. 여기 불어서 나는 것들 많잖아요. 여기 불어서 나는 거 찔끔 있어, 찔끔. 거의 없어. 그죠? 여기 있어, 여기. 그죠? 여기 있어, 여기. 25만원까지요. 25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관문, 23만 4천원,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간 엄청 걸릴 거라고 일단 생각 들고, 쉬워 보이진 않는다 생각 듭니다.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드려 패는데 뭐 다시 7% 8% 올라간다고요. 노입니다. 갈 때 엄청 시간 질질 끌면서 가다가 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공매도 세력이 강한
많이 퍼진하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거기에다가 블럭딜 더 나온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지. 그죠? 확실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블록딜 하면 더 너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율 때문에 방송한 거는 마찬가지였는데 나도 너무 피곤해서 잤었는데 깼는데 9시 몇 분인가 10시 다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게 생각나서 했는데 본인은 잤다고요? 제 잘못도 큽니다. 한 더 만 더 말해줘야 되는데 잤어요 저도. 아 눈 아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낙폭을 줄이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이긴 하나 안심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무조건 양봉으로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첫 번째 관문이 223,000원권입니다. 223,000원권.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기본적으로는 돌파 못하고 밑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다시 저항받는 게 기본인데 시장이 튀어나오면서 돌아서면 아 가능하겠으나 아직까지 모르겠으니까 잘 지켜봐야 된다. 푸시 140억 늘어나고 있죠. 이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의 전제 조건은 아 상해 종합이 추가 하락 없어야 된다. 근데 추가 하락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작살났는데 상해가 뭐 멀쩡하다고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좋아하실 정도 상황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미국 다우 선물 아 장중에 계속 체크하십시오. 마이너스 아 플러스 0.17 빠진 건 2%고 오른 건 0.17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빠진 건 4%인데 오른 건 0.37 오른 것도 아닙니다. 뭐 1.5% 1에 올라가야 와 좀 좋아지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미국 선물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추가 하락 나오는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 반드시 하십시오. 잠깐 반등한다고 좋아할 때 절대 아니다. 오늘 사고 싶어서 손 건지란 분 계시죠? 몇 분 있을 수 있어요? 참아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온 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변수는 개인이 풋옵션 140억씩 막 사고 있기 때문에 얘들 죽이려 잠깐 반등 나올지 몰라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원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 윤진님은 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방송 이제 마치고 카카오 채팅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중에 요즘 제가 좀 바빠서 방송 못할 가능성 높고요. 시간 되면 할 테고요. 아,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1시간 하고요. 자, 바쁜 게 좀 지나면 오후 1시에 방송하고요. 장 마치고 4시에 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하는 거는 화요일 목요일 정도 할 생각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금은 제가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 반드시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설정하시고요. 자,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닥터K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닥터K의 의견을 잘 받아들였다면 낙폭 심한 떡락 두 번을 다 피해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SNS로 공유 날리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무료 방송인데 지가 대한민국 최강이라는데 들어보니까 들을만하다 생각하시면 날려서 같이 보자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번 날렸다고 또 안 날리지 마시고요.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남겨주십시오.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후원해주시면 힘이 된다 말씀드리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료 4,000원 법니다. 방송을 3시간 6시간 하는데 4,000원 법니다. 여러분들 광고 나오면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고요. 1박 2일 강연회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원도 많이 참여 하기 힘듭니다. 한 서너 분만 더 모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댓글 남기시고 참여 의사 남기시면 돼요. 자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아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